신약이 이제 곧 치료가 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집사람이 웃어주심을 안아봐도 돼요 하고 안아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로봇 인지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는 유선희 씨는 나이 50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거의 모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유선희 씨. 처음 병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사소한 깜빡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생. 중생.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보니까 키도 안 해놓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어머 핸드폰도 또 거기다 넣고 왔네?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왜 이러지?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지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유선희 씨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지만 뇌는 여러 부위에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 대비 전체적인 뇌에 위축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왼쪽, 오른쪽, 뒤쪽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뇌에 위축이 있고 이제 이런 뇌에 위축이 있게 되면 뭐 도구 사용하시는 거라든가 우측 같은 경우에는 방향감각, 길찾기 장애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산수를 하든 뭐 뭘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 치매를 좀 막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죽자 사자 했어요, 진짜로. 지금 유선희 씨 부부의 희망은 알츠하이머 치료약. 곧 시판될 신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제가 계산은 되는. 아주 초기. 그다음에 MRI나 일부 유전자 타입에서 부작용이 아주 높아 보이시는 타입은 아니셔서 대상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올해 사진을 또 찍어보기도 하고 오늘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랑 몇 가지를 좀 봐야 정확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당연히 기대가 되죠. 그리고 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신약이 이제 곧 치료가 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집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안아봐도 돼요 하고 안아주세요. 좋아질 수,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본 게요. 알츠하이머 치료약이 개발됐다. 아밀로이드를 우리가 제거해주는 약들이 개발이 되었으나 99% 실패를 했었습니다. 아, 그간에. 네, 그간에 실패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이제 이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됐고 것 같고 그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빼내주는 아밀로이드 항아밀로이드 그 면역 치료제가 국내에서 최근에 승인을 받았고 곧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주사를 이제 맞으면서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물질을 좀 빼내주는 약이라서 아밀로이드를 줄어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획기적이네요. 이 약은 뭐 누구나 다 투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초기의 치매 환자 플러스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 치매의 전 단계인 환자인데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소견이 확인된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승인이 받아져 있고요.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다 보면 저희가 뇌출혈, 뇌부종이라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이라는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MRI를 주기적으로 조금 찍어서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찍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 몸에 금속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출혈 부작용이 높은 어떤 항응고제를 복용
복용하고 계시거나 그런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이라서 모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고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치료 반응이 있는 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 반응이 없는 분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 임상시험 결과에서 나오면 여자분인 경우에는 반응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유전자 그러니까 뭐 아포이라고 이제 하는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위험 유전자라고 알려진 유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4형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도 많이 나고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데 있어서는 되게 확실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면 대부분 기대하시는 게 그럼 나 예전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원인을 없앴으니까. 네, 그렇지는 못합니다. 투약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투약군이 증상이 좀 덜 나빠진다라는 거고요. 투약을 했을 때 투약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24개월을 만약에 2년을 투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 한 6.5개월 정도의 지연을 시키는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 6.5개월의 지연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되게 충분하고 길고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2년이나 약을 투약했는데 고작 6개월이 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연구자마다 혹은 보호자마다 느끼시는 게 조금 다르실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계의 노력 못지않게 알츠하이머를 극복하려는 환자들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치매를 극복하려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장을 보러 나선 김은자 씨. 전화기 안쪽에 붙여둔 메모대로 꼼꼼하게 장을 보는데요. 혼자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제는 잘 열죠? 그전에 못 열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번호가 모르니까 막 눌렀죠, 이게. 막 눌렀죠, 이게 여러 가지를. 그래서 열리나요? 안 열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열고 있어요. 그 못 열면 어떻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은 따라 들어갔죠. 예. 알츠하이머로 후각과 미각 기능을 잃은 김은자 씨는 62살 젊은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라는 게 판정이 나니까 작업치료라든가 음역치료를 하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이나. 근데 내 나이가 62살인데 창피해서 안 간다고 거절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선생님들이 어머니보다 더 어린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어린 사람들이 50대도 있더라고요. 김은자 씨의 인생은 간병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간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는 김은자 씨에게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츠하이머가 뭔가 이게 뭔데 알츠하이머가 이게 그 명명도 저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치매 뭐 치매지 알츠하이머가 뭐야 이제 그랬는데 애들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까지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그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한동안은 숨겼어요. 치매 진행을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김은자 씨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노랫말 쓰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항해라도 애들 앞에서 누워있거나 헤매고 다니면 어쩌지? 근데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뭔가 받아쓰고 뭔가 손으로 움직여서 뭔가 만들어야 되고 기억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제는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차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늦었어요. 은평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 반갑다방에 출근하는 날. 아, 이제 주문 왔으니까 주문 받읍시다. 치매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은자 씨는 이곳 치매 환자들의 멘토입니다. 여기서 한 번씩 흔들어주면 빨리 이렇게 흔들어 가세요. 보리차. 아니, 그거는 보리차가 아니고 커피. 언니가 예. 걱정이 제일 모르겠어. 잠깐만 잊어본 게 그게 걱정이죠. 딴 게 걱정 아니지 또. 나 길리도 잊어볼까 봐 걱정이야. 버스 내리 뭔 방향을. 이제 헷갈려.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이라고 얘기도 해줘요. 어떤 때는 치매 어르신들한테 붙여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써서 이제 버스 살 때 언니 이제 기사님한테 맞아. 이렇게 해서 써서 그러니까 방향감각 같은 걸 외우려면 이걸 자꾸 써서 붙이는 거 해봐. 자신의 상태를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김은자 씨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지런히 하라고 열심히. 감사해요. 알았다. 치매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거를 주변에 알리는 걸 되게 꺼려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조금 안 좋게 볼 것 같은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을 조금 더 계속 고립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안전망을 구축해라. 그래서 본인은 이제 몇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라고 미리 본인이 이제 몸담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7월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는 합창단이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노래로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모두 24명의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제대로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합창은 모험입니다. 박자도 음정도 서툴지만 노래하는 순간만은 잠시 병을 잊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노래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조금 흥분된 기분으로 오죠. 하면은 또 즐겁고 그 조금이라도 이제 노래가 이래 또 치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으로 아 무슨 노래를 내가 해서 선생님들한테 바치는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고마워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음악은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환자들 치료에 활용됩니다.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연구는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치매 환자들에게 음악은 감정을 불러일으켜 인지 기능 향상에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 중에는 음악에 특별히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홍용기 씨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노래할 때는 어디가 불편한 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정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달력을 만드는 인지 수업 시간. 요일에 따라 날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숫자가 들어가야 할 빈칸을 찾는 것도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홍용기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익숙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노래입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제목은 기억은 안 나시는데 네. 금방은 그대로 치시네요. 예, 금방은 안 닿죠. 똑똑 많이 맞. 팔 들어가서 있어서 지금 이거 하면 몇개 와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는 조금 대화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수업하실 때 노래가 나오고 악기가 손에 쥐어지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과거 회상을 또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음악을 또 알았고 연주를 했고 할배 오늘 뚜껑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고생했네. 모자 벗으세요. 아내의 말에도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하는 홍용기 씨. 평생 아내와 장사를 했던 홍용기 씨는 쉴 줄을 몰랐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장사를 그만둔 뒤에도 그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월급 받으니까 재미가 나니까 그래가 한 5, 6년 했지. 6, 7년 했네. 그래 하고 딱 일 그만두니까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이 노니까 그렇더라고요. 노니까 더 심해지더라고. 평소 음악을 좋아했던 홍용기 씨는 중년이 돼서야 아코디언을 배웠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나면 언어 감각이 좀 활발해집니다. 한마는 대동강이 조금 틀리다. 아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 악보 멜로디를 다 해. 저기 저 사진은 저 언제 찍은 사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연주를 하지. 지금도 하는데. 말은 잊었지만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요것만 하면은 최고지. 그런데 낫는 거는 아니니까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고 막 요대로만 유지를 하면은 최하로 5년만 해도 얼마나 고맙겠노. 그지? 치매를 이겨내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 꿈나무 합창단의 꿈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였고 그 사람이 치매 환자를 위해서 합창단을 모집하고 큰 체육장에 그 치매 환자고 치매 보호자들이 꽉 차 있는 걸 그 화면을 봤다고. 그럼 우리도 해보지. 지난 9월 5일 24명의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세상을 향해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